두 번째 용법은요, 라오의 두 번째 용법은 라오 자체의 용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라오를 써서 명사를 만들 수 있는 게참 많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라오는 이런 식으로 명사를 만드는데요. 라오는 이 문장은 여기에 있는 단어, 이 어휘는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라오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쵸? 노인이에요. 이런 사진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냥 라오렌. 세월을 다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런 사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오렌은 그냥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늙은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라오렌. 늙은 사람을 얘기해요. 라오렌. 자, 그런데 여기 라오가요.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도 있지만, 라오 한다는 의미 어떤 것도 쓰이냐면요.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세 글자만 볼게요. 라오 펑요. 라오 펑요가 있어요. 펑요인데 늙었어. 그럼 이거는 늙은 친구일까요? 라오는요, 실제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이것처럼 세월이 흘렀다는 거. 근데 얘는 늙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결국 이제 늙다라는 게 파생이 되면 오래되다. 그리고 뭔가가 오래됐으니까 라오 펑요. 그러면 우리는 오래된 거죠. 그래서 라오 펑요는 오랜 친구예요. 그냥 오랜 친구, 나의 오랜 친구. 절친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하오 펑요라고 하고요. 라오 펑요는 일반적으로 안지 오래된 친구를 라오 펑요라고 해요. 친구 관련된 거는 친구 짤방 검색하시면 친구 관련된 모든 용어들 다 담아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오랜 친구요. 고마워라는 의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꿉 친구에 가깝죠? 안지 오래된 친구를 라오 펑요라고 하고요. 어떤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한테 타시워더 라오 펑요라고 했어요. 타시워더 라오 펑요. 그러니까 딱히 절친이나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박근혜를 안지 오래됐다는 뜻인 거죠. 여기 지금 에일리 아이유님이 쓰신 것 같은 불알 친구는 이거 말고 꺼머를 써야 돼요. 라오 펑요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오 하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요. 자,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아무리 띠빵한 사람도 어떤 일을 되게 오래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채팅방에 하트만 봐도 그게 뭔지 알아. 그쵸? 어떤 일을 오래 하면 채팅방에 하트, 에일리 아이유님이 하트를 써도 난 그게 뭔지 알고 나한테 살쪘다고 말한 게 누군지 다 기억하거든? 그러면 그게, 그렇죠. 숙달되다. 뭘 하면 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라오쇼. 라오, 늙은 손. 한 가지 일을 되게 오래 한 손. 오래 하면 하트가 다 보여. 여기서. 라오쇼. 그러면 라오쇼가 이 영화 다 아시죠? 베테랑이 돼요. 베테랑이라는 의미가 돼요. 라오쇼. 어떤 일을 오래 하면. 그러니까 다 의미가 다 파생되는 거예요. 늙었어. 늙었다는 건 시간을 오래 보낸 거죠. 어떤 일을 오래 하게 되면 잘하게 돼. 그리고 그 일을 또 오랫동안 하면 존경받게 되죠. 그래서 존경을 담는 어떤 단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라오스처럼 선생님들이 다 늙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20살짜리 선생님한테도, 선생님한테는 라오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라오에는 존경이 담겨 있는 거지, 무조건 늙었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때는 존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존경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라오슈이라고 표현하고요. 아까 어떤 분들이 되게 막 좋은 단어 많이 주셨는데, 오래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말이 라오렌, 노인, 라오 펑요, 오래된 친구, 그리고 라오쇼, 베테랑, 그리고 라오지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집, 집이 오래됐어. 오래된 집이 뭘까요? 낡은 집일까요? 오래된 집이 아니라 라오지아. 그러면 어떤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어 외우시면 돼요. 고향이에요. 연상하시면 돼요. 고향, 오래된 집, 산지 오래된 나의 고향. 엄마가 오래 살고, 할머니가 오래 살고, 그 오래된 고향. 그거를 서면으로 쓸 때는 고향이라고도 쓰지만 라오지아라고 구어로 쓸 때는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딱히 존경은 아니더라도 나보다 연배가 많을 때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안 사람이니까. 존경 말고 약간 친근함,
를 담아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게 성씨 중에 가장 많은 이 씨인데요. 리, 이 씨예요. 근데 이씨 앞에다가 간혹 중국인들은 이렇게 라올리라고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라올리, 라올리라고 붙여요. 자, 라올리라고 붙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앞에다가, 성씨 이 앞에다가 앞에 라올리라고 붙여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뭐 이게 아니라 친근함과 존경까지 아니지만 친근함을 담아서, 오랜 친근함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쓰는 형! 이 정도예요. 그냥 우리가 쓴 언니!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이씨! 번역을 하자면 이씨고요. 일본어로 그냥 이상, 뭐 리상, 이상 뭐이 정도인데 우리가 굳이 하는 느낌으로는 그냥 형! 이 정도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라올리, 라오진, 여러분 성씨가 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숑씨면 라오숑, 아니면 뭐 지씨면 라오즈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성 앞에 붙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 앞에도 붙이는데요. 성이 너무 흔해. 전부 장씨인데 다 라오장이에요. 그럼 전부 다 장씨면 친구 중에 이름 저는 이름이 베이팅시엔인데요. 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시엔이 내가 되게 애칭으로 부른다. 그러면 라오시엔 이렇게도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 앞에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내가 어릴 때는 샤올리라고 붙이면 돼요. 샤올리. 그래서 HSK 문제 풀러 가보면 HSK 문제 풀때 2급, 3급 할때 우리 그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라오장, 샤오장, 샤오마, 샤오왕, 뭐 샤오왕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라 그럼 이래. 소왕이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3급 준비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샤오왕 뭐 아니면 샤오마 이게 많이 나와요. 책그 시험 문제. 그러면 소마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씨는 이런 개념의 애기들은 없으니까 소마랑 소왕이 중에는 소왕이가 큰데 나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라오장이 나오면 노장이가 소마보다 키가 크고 노장이는 달리기가 빠르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들처럼 애기들 말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왕씨랑 마씨랑 장씨가 있는데요. 왕씨랑 마씨는 장씨에 비해 어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장씨 라오장은 샤오왕 샤오마에 비해 나이가 많은 거죠. 그 저기도 존경에 이어 친근함을 담아서 이렇게 라오를 붙여가지고 부를 수 있고요. 저는 배씨예요. 베이. 그래서 대부분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라오페이라고 부르면 그냥 언니, 뭐 형, 뭐이 정도의 느낌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감 없이 중국인들이 저를 부르듯이 라오페이, 라오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본인이 많다. 그러면 샤오페이라고 쓰면 돼요. 느끼시기에 묻지는 말고 라오페이, 샤오페이 정도로 쓰면 되고요. 선생님의 의미가 아니었군요. 여기서는 성씨 앞에 붙이는 거는 그냥 김씨, 싹씨, 싹씨 정도로 뭐 매씨, 푸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또 친근함을 담은 라오가 들어간 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쓰셨던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라오 친근함을 담아 라오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라오따 그러면 라오따는 친근함을 담아서 따 제일 커. 그러면 라오따 이게 형제가 많은 집에서 제일 장남, 장녀, 맏이라는 뜻이에요. 라오따. 我是 라오따. 저는 라오따예요. 你们呢? 라오따. 그 둘째도 다 친근함을 담아서 라오알, 라오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막내는 친근함을 담아서 라오시아오라고 써요. 라오시아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 이상은 잘 없을 테니까. 라오따는 마지, 라오알, 둘째, 라오싼, 셋째, 라오샤오, 막내. 막내. 얘는 첫째, 마지. 마지. 첫째.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스터디도 하고, 소규모의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탓을 라오따. 뭐,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녀시대의 서연이 라오샤오고, 뭐 태연이 라오따하고 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하오 외동은요? 외동은 일반적으로 두샹즈라고 써요. 두샹즈 독생자.
표현이 쉽지 않죠.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도시왕자, 어서 도시왕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크레용 항님과 린지 셰프님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나 크레용 항이라는 닉네임 꽤 봤는데, 처음 본 닉네임 아닌데.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국 처음 가면 이거 되게 이상한데. 라오빠, 라오마가 있고요. 아빠 어디가라는 그쇼 프로그램 노래 보면, 쇼 프로그램 노래 보면은 라오빠, 라오빠 워먼치 나리야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그 빠바 빠바라고 하지 않고 라오빠, 라오마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처음에 이거 되게 이상했는데 라오빠, 라오마 되게 이상했었네. 라오빠 싱콜라, 라오마 아이스 아이 쇼레일러 수고하셨어요라고 쓸 때. 그래서 여기에도 친근함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라오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뭐 늦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라오빠는 역시 그냥 아빠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다양한 호칭이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하면 데디 담은 영어 단어가 검색이 되고요. 반대로 빠바를 검색하면 조금 더 공식적인 오피셜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아빠를 소개하려면 타슈워더 빠바라고 써요. 이게 공식적이니까 My father. 근데 여기 라오빠에는 father 같은 되게 공식적인 다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라오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오빠. 그래서 보통 애기들이 라오빠라고 더 많이 써요. 다큰 어른들보다. 다큰 어른들보다는 애기들이 라오빠라는 표현 더 많이 써요. 아빠가 늙어서가 아니라 엄마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라오빠, 라오마, 싱쿨러, 쇼레일러, 아이레일러 아니고 쇼레일러. 그 수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빠바가 더 애기들 발음 같은데. 그 요새는 대만 발음 조금 한동안 유행이라 가지고 바비 뭐 이렇게도 쓰고요. 그냥 그거 실제로 부를 때는 빠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실제 가면 마 엄마 이렇게도 쓰고 아빠 이렇게도 쓰고 보통 우리도 아빠한테 아쩜 이렇게 쓰지 뭐 아빠 돈 떨어졌을 때만 아빠 아빠 이렇게 쓰고 보통 아빠 이렇게 쓰잖아 아쩜 이렇게 하잖아 마찬가지로 중국도 빠 이렇게 많이 불러요 마빠 민발 마 민발마 그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빠한테 쩡 하지 기빵 맞을 것 같은데. 아, 우리 동네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니오 메이치엘러. 하오하오 그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가 붙는 것 중에 이까지는 다 지금 뭐 존경, 친근함 이런 거 담은 거고요. 마지막 라우는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라우는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라오가 되게 흔하니까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어. 근데 이거를 조금 약간 이렇게 배운 척하면서 얘기하려면 전미사라는 표현 알아요? 전미사라는 표현. 전미사라는 표현 알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약간 중국에서 라인 맞추는 거 좋아할 때 사실 이 글자에 라오가 있고 후가 있어요. 그럼 중국어는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후 자체에 호랑이 호, 범 호라는 의미는, 이 의미는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요. 호랑이 호자에 이미 의미가 들어가요. 근데 이 글자에는 그냥 의미 없이 접미사 말고 여기는 그러면 첫 번째 붙었으니까 우리말은 보통 접미사가 많지만 중국어에는 접두사로 후 앞에 후 혼자 쓸쓸하니까 의미 없이 그냥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인 라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라오슈. 생쥐 다 늙지 않았잖아요. 톰과 제리의 제리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여기에도 라오슈처럼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라오를 접두사로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오마오. 딱 봐도 갓 태어난 고양인데 슬프게 늙을 노자가 붙었어. 늙어서 아니고요. 접두사로 그냥 고양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의미 없이 고양이라고 붙여주는 거고요. 이음절 경향이라고 학계에선 얘기하는데요.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딱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학계에서는 점점 중국어가 이음절화 되어 간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의자, 이즈
이 자체의 뜻이 다 있는데 쯔자를 꼭 붙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또 확실하게 아니라는 학계도 있고 이래서 애매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요까지가 이제 라오를 넣어가지고 수많은 명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느낌은 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때 늙었다 해서 파생해서 오래됐다, 오래 했으니까 잘하게 됐고, 잘하니까 존경하고, 그리고 오래 됐으니까 친근하고, 그래서 라오, 라오, 라오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쓰고요. 혹은 라오빠, 라오마처럼 친근하게 호칭을 부르기도 하고요. 라오따, 라오알, 라오산 이렇게 호칭을 부르기도 하고, 라오페이, 라올리처럼 이름을 부를 때, 성씨를 부를 때 앞에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잘하게 됐으니까 라오쉬라고 존경을 담아서 부르기도 하고 라오쇼 베테랑을 이렇게 칭송해서 부르기도 하고 라오펑요 오래된 친구를 직접적으로 일컫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라오렌 노인을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요까지가 라오를 넣어서 문장 그 어휘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용법이에요. 라오의 부사용법 마지막 보시면 라오가 가지는 네 가지 역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쉴게요. 그리고 나는 쉬고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작문하시면 돼요. 나는 쉬고 여러분들은 요거 요거는 버리고 워시오시 님은 짜오쥐. 자, 여기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 쉬는 꼴은 못 보니까 여기서부터 쓰면 돼요.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빡시게. 자, 꾼, 니 꾼. 난 쉬고 워시오시 님은 짜오쥐. 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我们是老朋友，对啊，我们是老朋友，写得好。我们是老朋友，당신은베테랑이군요。你是베테랑，베테랑이라표현되게쉽죠。你是老熟，그것알려줄까？你是老熟，그래서그때왜유아인이 그 황정민한테 안 속으시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그러면 라오쇼와 라오쇼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나는 라오쇼가 베테랑이니까 그때 처음에 준거잘 못할 때 이거 글자 있을 때 요거 베테랑이 라오쇼니까 알쇼는 두 번째로 잘하는 건줄 알았어. 그래서 베테랑은 아니지만 뭐 아마추어? 뭐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알쇼는 뭐예요? 나 그런 건줄 알았어요. 알쇼는 중고예요, 중고.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야. 라오쇼가 베테랑이니까. 아이 저는 둘째니까 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세컨드핸드 그냥 중고예요 중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아이 저는 두 번째 손 세컨드핸드 그래서 그냥 중고예요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저의 좋은 스승입니다 할때또 라오가 들어가죠 손두번 타서 그게 중고예요 이런 거 되게 잘 헤어지죠 我们是 라오스 아니에요 에이 세팅 틀렸어요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자, 생각하시고 작문해 보세요. 大家 是, 你们是哪日我的？你在中国留学了吗？对，我在中国留的那个一年，留了一年。在北师大。你们是我的好老师，对，你们是我的好老师，好好。到这里，然后我们休息几分，然后再继续说吧，好不好？잠깐만 이따가 40분부터 이어서 할게요. 님은 是我的好老师，好写的非常的完美啊。